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NBA.com 선정 신인왕 후보 순위입니다. 1위 파울로 반케로, 2위 베네딕트 메스터린, 3위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순위네요. 그리고 현재 올해의 수비수상 후보 순위인데요. 1위 브룩 로페즈, 2위 오지 아누노비, 3위 딜런 브룩스 순입니다. 러셀 웨스트브룩 트레이드 루머가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만약 그가 바이아웃이 될 경우에는 마이애미가 최종 행선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레이커스가 카일 쿠즈마 영입을 위해 워싱턴과 접촉했으나 워싱턴은 쿠즈마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워싱턴 구단은 쿠즈마와 장기 계약할 생각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폴 피어스는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로 앤서니 데이비스를 꼽았습니다. 카와이 레너드는 정규 시즌에 집중하기보다 플레이오프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엘 엠비드는 필라델피아 팬들이 자신을 트레이드하고 싶어한다 생각하네요. 루키 제일런 그린이 크리스 폴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는 폴이 리그 내 최고의 사기꾼이라고 했고 심판들을 자기 편으로 두고 전체 경기를 지배한다고 덧붙였네요. 과연 두 선수 사이에 어떤 비프가 생겨날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드마커스 커즌스는 크리스 폴이 역대 포인트 가드 탑5에 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폴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예적인 측면에서나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한다는군요. NBA 관계자들은 골스가 제임스 와이즈먼이나 조나단 쿠밍가를 트레이드할 것이라 예상하네요. 데릭 로즈가 시카고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는데요. 시카고를 방문하면 예전 추억들을 회상할 수 있고 이는 큰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즈에 따르면 론조볼의 이번 시즌 복귀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하네요. 디안드레 에이튼이 최근 피닉스의 부진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팀의 모습이 아니라고 했고 다른 팀들이 피닉스보다 더 열심히 플레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스탠리 존슨을 영입한 샌안토니오, 그렉 포포비치 감독은 존슨의 터프함과 수비적인 마인드를 높게 평가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